안녕하세요. 오스타 테니스의 오성욱입니다. 저는 차차입니다. 오늘 유나 씨 어디 갔어요? 유나는 발목이 아닥이 나가지고. 네, 오늘은 저 혼자 갔습니다. 테니스 연습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이제 특별히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초청하여서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훈련을 하고 뭐 게임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나와주시죠.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어디 클럽에 나가시고? 저는 부평구 테니스 TP라는 클럽. 주요 성적과 누가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부평구 개나리들을 생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차차씨, 유나씨랑 하면은 비슷하겠네요. 평소 이제 요즘에 테니스 칠 때 고민 잘 안 되는 거 더 잘하고 싶은 거 고민 많지만 그중에 하나만 택하면 리턴할 때 항상 발량이 확 돌려요. 그래서 왠 혼자라고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게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최대한 코스 리턴 해야겠다. 근데 그 각도 안 나오고 그럼 보통 어디 코에서 치면서 빼게 되죠? 저는 왼손잡이여서 항상 빼게. 알겠습니다. 자세한 연습하면서 또 알아보시죠. 그 서브의 서브 리턴에 대한 스텝을 거의 모르시죠? 혹시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겠어요. 아시고 아시나 봐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스텝을 먼저 알려 스텝을? 제가 한번 시작해요. 왼손잡이 있잖아. 자, 스플릿 스텝. 오른발 잡고 자 그렇죠 다시 앉아 오른발로 이제 거리를 잡아야 돼. 만약에 저기 T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준비해서 스플릿셋 오른발 좀 받아야 돼. 오른발 거리를 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살쪘어요. 포인트 그렇죠 그거예요. 네, 테이크를 조금만 줄게요. 띄고 자,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나와. 그렇게 해, 이걸 연습을 해야 시합때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리턴을 보내고 싶은 목표가 어디에 해야 되겠어요? 볼카트. 아니, 볼카트 왼쪽으로 지나가야 돼요. 볼카트가 아니라 볼카트 왼쪽으로 지나가야지 전에 다 미리 나오더라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스텝 기억하시고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밀어! 그렇지. 근데 위로! 뭔가! 네. 손등으로 친다, 손등으로 쳐야 돼요, 손등으로. 손등? 진짜 손등에 맞추지 말고. 아. 손등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그렇지, 그렇지. 꺾이게 하나가 안 된다. 시우씨 게임하면 바닥으로 넣어, 백핸드로. 무조건. 이 정도 개가 처음 하는 거지. 자, 반대도 해야지. 포핸드! 포핸드! 포인트 쫄라! 스텝, 아, 스텝 다시 해보세요. 왼발 오른발. 그렇지. 이것도 근데 간결하게. 스윙 간결하게. 임팩트만 한다. 뭔가 이상하죠? 임팩트만 한다는 느낌. 그렇지.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오케이. 이게 왜 이러게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하나 있는 게 포인트 나가죠? 나갈 때 지금 가는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가. 그게 아니라 맞춰야 돼. 네. 포인트 좋은데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뭐 훌륭한데? 이게 스텝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대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약간 삐져왔어.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막 찬반을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더. 리턴에 그럴 시간이 없거든. 네. 그렇지. 근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공이 안 온다. 기다리다가 한 번에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잡았는데 다리가 막 보고 싶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 기다리다가 팍. 네. 뭘 뒤에서 뭘 끄덕끄덕 하고 있어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아니, 그쵸, 쉽지 않아요 원래. 자. 그렇지, 됐다. 됐어, 이제 됐어요 방금. 임팩트 힘 빡! 임팩트에서 힘을 탁 줘요. 그렇지. 아, 굴리지 말고. 굴리지 말고 그대로 나갈게요. 해볼게요. 자, 타이밍 맞추시고. 살짝 박치신가? 박자가 안 맞는데.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무슨 기다리냐, 아까부터. 이거를 못해요. 지금 기다리는 걸 못해요. 기다리다가 온 타임을 맞춰서 툭 쳐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몸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나가려고.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리듬이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기다리세요. 생각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 할 수 있잖아. 기다려. 자. 그렇지! 기다리다가 쭉 딱 쳐야 돼요. 기다리는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 지금 하나도 안 맞았어. 잘 들어왔어. 믿을게요. 자, 우리
자, 리턴 제가 또 알려드리는 거 보셨어요. 사자씨. 오, 근데 진짜 약간 잘 빠지는 거 그리고 약간 간결해지고. 맞아요. 약간 좋은 거 맞아, 맞아. 간결하게. 참 빠진 거 같아요. 지우씨. 저는 레슨할 때는 잘 잤는데 무슨 이게 생각나니까 갑자기 다 하고. 이런 사람도 승부욕이 너무 세서. 중요하네. 혹시 이겨먹게 되면 이겨. 맞추려고. 잡아먹어보겠다. 이겨보겠다고. 근데 마지막에 선택할 때는 막 공이 많이 빠졌어요. 그거 맞죠? 느낌 그대로 계속 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클럽에서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파트너 미안해서라든지 자꾸 아웃될까 봐 그거를 무서워하면서 하면은 실패해 줄 수가 없어. 자신 있게 과감하게 따야 돼. 딱 봐서 그게 언젠가 느껴질 거예요. 중요한 건 계속 시도해야 된다. 저도. 그렇죠. 네. 근데 믿어야 돼요. 본인을 믿고 하면은 금방 좋아져.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파트너가 오라고. 그래서 미안 미안 하 왜 이래 막 먼저 이래 버리고 그럼 파트너가 오늘 괜찮다 이랬지 갖다 대고 요가 무슨 말이야 미안하다 자신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뭐 한 주간 더 열심히 하셔야 돼. 네 오케이. 네. 자 지우씨 오늘 괜찮으시다 같이 해봐. 너무 좋았어요. 케미가 좀 많아요. 케미가 좀 많아요. 다음 시합 만나면 또 이길 거죠. 네? 지나가요. 갑자기 우울해졌어. 오늘 나와주셨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같이 가져오세요. 또 와서 게임도 하고 같이 레슨도 하고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